여기서 일하면서도 항상 환자들이 질문하는 건데, 원장님 수술해야 돼요? 항암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K미래의학 토크 시리즈 저희 K미래의원의 안관웅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관웅 원장님과 K미래의원 같이 열고 K미래의학 연구회 같이 하면서 저랑은 뭐 거의 단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의사가 되신 게 벌써 34년째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두 살 밑에 후배라서 32년째고 그동안 쭉 이렇게 외과 의사신데 통합의학을 또 하시게 되셨지 않습니까? 네. 의학에 대한 안 원장님 생각이나 통합의학을 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게 환자 치료가 가장 중요한 거지만 제가 외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내과 의사들이 한 게 제가 어렸을 때 허준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허준 선생이 이제 스승 유이태 선생의 해부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듯이 저는 이제 내과적인 공부를 하다가 직접 열어서 보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과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외과를 하면서 뭐 암 환자들을 수술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현대의학이 줄 수 있는 치료로 수술을 면역 항암이니 방사선 치료니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만의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길로 한의학을 공부하게 됐고 환자 치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더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의사는 더욱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치료에 좋은 방법, 물질 그런 걸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모든 것은 환자에게 있더라고요. 자연이 주는 환자 치료의 큰 힘 히포크라테스도 먹는 것에 있고 자연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때는 몰랐었는데 식이요법 운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뭐 무슨 질환에 무슨 약, 무슨 질환에 수술 그것만 외웠었지 본래로 돌아간다. 환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자연치유라는 걸 선택을 했고 일본의 곤도 마코토 선생같이 본인이 여러 암 환자를 많이 경험하면서도 수술이나 항암이나 그런 걸 원하지 않았듯이 물론 선택이 틀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환자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 원장님도 이제 일반 외과의시고 사실 지금 통합의학하는 선생님들 중에 외과의들이 참 많으세요. 예.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외과의들이 특히 또 저희들은 통합의학하는 2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30년 정도 환자를 봐오면 이게 의학에 대한 자기 직연이나 철학이 또 이렇게 원장님처럼 생기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10여 년 이렇게 환자들 보면서 또 현대의학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산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가 K미래의학 연구회를 하면서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뭐 학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전에 학회가 달랐기 때문에 안 원장님 뵐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뵈면서 안 원장님의 그런 의학의 사실은 같은 생각이 뭐냐면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돌아가자. 네. 예. 그렇다 볼 수 있겠죠. 예, 그죠? 예, 예.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K미래의원을 열었습니다. K미래의원 제가 뭐 땡땡땡 병원이다 뭐 이렇게 한두 번 또 소개도 드렸는데 또 안 원장님께서 또 K미래의원은 어떤 병원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해나가실 건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미래의원은 자연치유를 가르치는 병원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어차피 모든 치유는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면서도 항상 환자들이 질문하는 건데 원장님 수술해야 돼요? 항암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수술하고 항암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의사가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리는데 그 틀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못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들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저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고요. 저는 어떤 환자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에 만족을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치유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가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환자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도로 힘을 주셨으니까 환자들도 물론 본인을 믿지만 본인의 뒤에 있는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K미래의원을 통해서 환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요즘 저보다 안 원장님께서 자연치유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산에 들어와서 18년 동안 자연의학 자연치유를 해왔는데 이 도심에서 계속 병원을 해보셨던 안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고요. 또 안 원장님께서 계속 많이 또 환자분들 치유를 위해서 많이 찾아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통합의학적인 치유 플러스 치료 내용들도 저희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또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저는 외과 의사를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 수술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경험했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건데 줄기세포라고 하는 걸 조금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피부 미용 항노화를 위해서 어떤 줄기세포라는 걸 하기도 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찾다 보면 저는 원장님도 그러시지만 스테로이드 항생제 위험한 걸 안 쓰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니까 어떨 경우는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난치질환이라고 하는 게 암도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만성 면역질환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줄기세포를 잠깐 이야기하면 외국에서는 이제 줄기세포로 그런 난치질환을 많이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요새 양자 물리학이 한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양자 치료가 주는 어떤 효과 저희가 이 자연에서의 필요한 여기도 산소가 많지만 고압산소라든가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환자 치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가 어차피 스스로 치료될 수 있는 힘을 기른다고 해도 우리 의사는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환자가 낫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K미래의원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의료 기술이에요. 예, 예. 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줄기세포, 고압산소 치료, 양자 치료 이렇게 이제 접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규제가 많아 가지고 이게 참 제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뭐 저희들 나름 또 그 규제 속에서도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정치인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이거 왜 계속 이렇게 규제로 묶어둘 거냐. 이게는 의학 발전에 전혀 저해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K미래의학 연구의 회원들이 프론티어로서 물론 아직 의료 규제가 있어서 꿈을 펼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자연의학, 자연치유의 신의료기술, 재생바이오기술 이런 것들을 합해서 K미래의학을 한번 또 제대로 만들어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첫 번째 시간으로 안 원장님 인터뷰했고요. 2편에서는 안 원장님 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환자치료에도 전무하고 계시는 양자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